국민권익위원회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탓에 30년이 넘게 국가 소유인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하늘아버지가 있습니다. 집이 너무 낡고 오래되어 구청에 주택 수리를 신청했지만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태풍 피해까지 입으며 외부에 있던 화장실까지 날아가 버려 화장실 없이 생활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주택 수리 신청 후 3년이 지난 작년 9월 기다리던 주택 수리팀이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날아간 화장실은 새로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국가 소유의 무허가 땅은 지자체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수리는 가능하지만 새로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주택 보수가 지연돼 보수 기간이 끝나버렸고 다시 요청하려고 연락했더니 올해는 수리 명단에 없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천재 질병으로 집에 화장실이 없어졌는데 그냥 살라는 겁니까? 그 후로도 할아버진 여기저기 도움을 청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민원을 내게 됐습니다. 민원 신청 후 권익위 특별민원심사과로부터 전화가 왔고 한 달도 안 돼 구청과 주택수리팀이 협의해 주택보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심사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고충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로 문의하세요.